안녕하세요.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지금 11월 14일 월요일날 2차 대비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제 장소가 충분히 넓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딱딱 붙어앉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직강 선착순 60명 마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신청하셨는데, 그래도 아직은 신청이 가능하니까 지금 빨리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12일 날 시험 치시고 나서, 토요일에 시험 치고 나서 바로 11월 14일 월요일 날 저녁 시간에 오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합격의 법학원은 2호선 지하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셔가지고 4번 출구로 나오셔서 걸어서 제 걸음으로 30초면 돼요. 더 천천히 오시면 1분이면 됩니다. 자, 오셔가지고 저 이지선 유아인명에서는 본격적으로 2차 풀코스가 있어요. 작년에 그 2차 시험 이렇게 준비하시던 많은 선생님들이 지선쌤과 함께하면서 많이 합격하셨어요. 자, 2차는요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 1차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런 선생님들 많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저한테 울면서 막 오셔가지고, 막 합격해가지고. 합격했는데 기쁜 게 아니라 막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1차 끝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펑펑 노르신 거예요. 나뭐 떨어질 건데 내년에 1차 준비하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빨리 접수하셔가지고, 요거 무료 특강인데, 제가 요날, 합격생 그 수업 실현 동영상,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많은 그 유치원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그냥 유치원이 아니고, 그 놀이중심 최우수 상 받은, 유아교육기관들하고 협업하면서 지금 많은 자료들을 모으고, 또 수업 샘플 수업도 더 제작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전과정이 저는 다 있거든요. 지금 노량진 학원과 어디에 가도 2차 전과정이 있는 학원은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차를 전체로 원스톱으로 다 보고 싶다 이러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자, 근데 어느 누구도, 유아인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이 2차 강의는 다 들으셔야 돼요. 내가 붙었나 떨어졌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11월 12일 날 1차 시험 딱 끝나고 나면, 자, 이제 해방이다.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1차 딱 끝나면 하루만 노르시고, 그쵸? 11월 14일 월요일 저녁 때 반드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는 수업 실현, 수업 가정한, 수업 나눔, 면접, 집단 토익 다 해가지고 제가 핵심적인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수업 가정한하고 뭐다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제가 필요한 말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2부에는 지역별 개별 맞춤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분 정도면은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제가 강의로도 좀 되지만은 선생님들마다 지역별로 준비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조금씩 다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상담하겠습니다. 혹시 그날 오셨는데 상담이 안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난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되나? 안 되는데? 막 이런 분들은 제가, 연락처, 제 연락처 다 드리고 개별 상담, 그 추후에도 계속 진행할 거니까 60분 꼭다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월 14일 날, 월요일 날 오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착순 60분 한정이에요.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반에서 7시 반까지 제가 핵심만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알아들으실 수 있고, 공부의 방향을, 2차 공부의 방향을 정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려요. 그런데 요 강의는 필수예요. 왜냐하면은, 2차는 어떤 선생님이나 다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혹시나 안 되시는, 1차가 요번에 안 됐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2차랑 1차랑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차 풀코스를 다 가지고 있는 강의를 1차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2차 강의를 풀코스로 진행한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2차 강의를 풀코스로 진행한다는 뜻은 유아교육의 이론과 실무와 지금 현재 유아교육 돌아가는 거에 정말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 자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 합격하세요.
이지선을 안 만나시면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자, 그래서 1, 2차 동시에 합격하고 싶다. 나는 원스톱으로 끝까지 가고 싶다. 그럼 무조건 이지선한테 오십시오. 그래서 2차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현장 자료 엄청 많이 모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유치원 수업들 최고의 전문가들, 저도 최고의 전문가지만은 지금 현재 또 모든 그런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 선생님들이라면 여기서 원장단, 그 다음에 교수진, 출제진 다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무조건 저한테 오셔야 돼요. 정말 대안이 없어요. 근데 요 무료 강의 요날 한 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개별 상담 다 하잖아요. 정말 제가 가능하면 선생님들 1대1로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고 싶지만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 기회가 많지 않은데, 요 날은 제가 맘 먹고, 그죠? 1부에 저녁 6시 반에서 7시 반이고요. 2부는 일부러 좀 일찍 시작해요. 7시 40분부터 9시인데, 10시, 11시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아, 11시는 직원 선생님들 퇴근 못하니까 좀 안 되고, 여기서 9시보다 오버타임 하겠습니다. 그쵸? 늦어도 한 10시, 빨라도 10시까지는 제가 상담 다 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학원 문 닫을 때까지는 제가 상담하겠습니다. 그쵸? 저 때문에 직원 선생님들 밤새시라고 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줌이라든지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날 오셨던 선생님들은 제가 책임지고 1대1 상담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날 11월 14일 월요일날 저한테 오시기 바라고요. 여기 뭐 감사 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2차 시험 이제 1차가 떨어졌을 줄 알고 준비를 안 하다가 덜컥 합격을 하면은 그때부터 기뻐야 되는데 막 열심히 준비하고 기뻐야 되는데 많이 우세요. 많이 울고 그리고 스터디 뭐 이런 걸로는 도대체 2차가 커버가 안 돼요. 2차 시험이 더 어려워요. 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문 같은 게 막 저절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수업이나 이런 게 이론하고 막 여러 가지 노하우가 녹아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제가 완성을 시켜드릴 거니까 수업도 그렇고 면접도 만만치 않아요. 면접 과정안도 또 옛날 과정안이 아니고 다 바뀌었잖아요. 지금 뭐 놀이 흐름도 이런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지선생님한테 오시면 원스톱으로 다 완성이 돼요. 다른 분들은 자신이 없으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자신 있기 때문에 1대1도 다 하는 겁니다. 저한테 1대1 레슨 받으시면 정말 실력이 팍팍 이렇게 상승해갖고 합격하세요.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오시면 합격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교수가 갖고 있는 최고의 수업 전문성을 그대로 전수받고 싶은 선생님들 다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선쌤은 선생님들이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습니다. 자, 11월 14일 저녁 6시 반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